힘들었던 고3 수험생활을 마치고 난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왔다. 가족여행 때문에 세토에도 못 갔고 오늘은 첫 개강총회 날이다. 처음으로 내 대학, 그것도 같은 과 동기들과 얘기해볼 수 있는 날이다. 오늘 하루 종일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결국 나는 혼자 어색해하고 있는 중이다. 아, 어색해. 다들 세토 가서 벌써 친해졌나? 나만 멀뚱멀뚱 앉아있잖아. 오빠 이거 진짜 웃기죠? 뭔데? 오빠가 하지. 뭐 이거 방금 찍은 거야? 진짜 웃겨. 찍히는 줄도 모르고. 완전 아재 같아. 아 요새 무슨 프랑크풀이 다니냐? 헐, 오빠 얘 불 처음 봐요? 어. 아 왜? 아 또 아재라고 하려고? 아니에요. 아재라고 좀 그만해. 그거 처음 볼 수도 있지. 저기 어? 드디어 말 걸었다 나한테. 나 영문학과 맞지? 어 맞아. 너도? 응. 근데 처음 보네? 세탁 안 왔었어? 난 사정이 좀 있어서. 아 진짜? 뭐 어때? 앞으로 친해지면 되지. 이름이 뭐야? 윤가람. 윤가람? 응. 너도? 난 백연주. 혹시 기숙사? 아니 난 요 앞에서 자취. 넌 기숙사 살아? 응, 난 기숙사. 진짜? 나도 기숙사 살고 싶은데. 어? 야, 박대현! 너 전화했는데 왜 안 받냐? 응? 전화했었어? 아까 파이널 못 받았지. 왜? 또 뭐? 뭐야? 아, 뭐? 왜 전화했는데? 아, 맞다. 그거 들었어? 우리 그때 만났던 그 있잖아. 혜린이 아는 사이냐, 사이 응? 혜린이는 아는 사이라고? 응. 그래서 혜린이가 걔한테. 저기,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름이 가람이? 아, 네 맞아요. 이름이... 어, 난 남수영. 아, 혹시 나이가? 24. 전역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어. 좀 친해져 보려고 개총 왔는데 오랜만이라 정신이 없네. 그렇구나. 아, 저는 연주랑 되게 친해 보이길래 같은 17학번인 줄 알았어. 아니야, 나도 여기 와서 친해진 거야. 애가 낯가림이 좀 없더라. 아 맞다. 그리고 아까 들은 건데 학교 앞에서 자취? 아, 네 맞아요. 유학 삼거리 앞에서 자취해요. 어? 나도 삼거리 쪽에서 자취하는데. 아 진짜요? 삼거리 어디 쪽이에요? 그 골목길인데 그 삼거리 할리스 커피 알아? 너 자취한다 그랬지? 오빠 너 자취해요? 어, 나 삼거리 쪽에서 자취해. 어, 얘도 삼거리 쪽에서 자취해. 뭐야 둘이 벌써? 아니야. 아, 왜 또 그러냐, 그런다는 거. 아, 딱 보니까 오빠 이따 집 갈 때 너랑 같이 가려고 밑밥 가네. 그치, 가라마? 아니야. 아니긴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. 딱 보면 알지. 그치, 오빠? 아니야. 아, 왜 또 그래? 계속 와, 하지 마, 하지 마. 아니 말고. 근데 가라마, 너는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인가 봐? 어? 아니, 말도 없고 되게 조용한 것 같아서. 몇몇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간다. 밝고 활발한 성격이 당연한 것처럼. 내가 낯을 좀 가려서. 진짜? 그럼 친해지기 힘들겠다. 그래도 우리 동기들 거의 다 왔으니까 말도 걸어보고 친해져봐. 고마워. 아니다, 내가 애들 소개해줄까? 일로 와. 아니야, 내가 나중에 따로 가서 인사할게. 아니야, 너 낯가린다며. 내가 소개해줄게. 가자. 아니 진짜. 배현주! 여기서 없냐? 아, 너 또 어디서 나타났냐? 나 지금 옆테이블에서 먹고 있었지. 나쁜 애 같진 않은데 얼마나 먹었다고. 사람 불편하게 하는 구석인데. 많이 먹은 것 같구만. 아니거든. 아, 맞다. 여기는 윤가람이라고 우리랑 동기인데 세터를 안 왔었대. 인사해. 아, 그래? 안녕? 안녕. 겁나 어색한데? 어색해. 아, 온 김에 게임 좀 해봐봐. 나 게임하려고 여기 앉은 거 아니거든? 맞거든? 게임하라고? 응. 게임 잘한다. 게임. 그러면은 안 했으니까 게임 하시죠. 게임. 게임. 너부터 해.
무슨 소리야? 너부터 시작해야지. 게임 백연주가 좋아하는 게임. 너가 해, 너가. 연주는 진짜 다 친해 보이네. 야 잠깐만 있는 거 없고 세토를 갔어야 했나. 바로 먹는 거? 아 그럼요. 게임 시험 안 했잖아요. 이걸로 먹어. 한 번만 봐줘. 아 그 한 번 봐준 거 없고 일단 먹어. 아 정말. 아 그랬어. 백연주가 술을 마셔 백연주 아 원샷. 아유 진짜 맛있어.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. 랜덤 게임 랜덤 게임 백연주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아 빨리 시작하자. 아, 안주도 원래 못 먹게 하는 거야. 아 안주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. 안주 먹을 시간은 없죠. 어 먹는데? 아 먹는데? 아 그럼 한 잔 더. 분명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혼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. 노력해도 끼어들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, 뭘 해도 내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, 웃고 있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때. 좀 먹은 것 같은데 나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래? 아이스크림이요? 저 편의점 지금이요? 나, 잠깐만 아 예 나가볼게요? 어 편의점 좀 갔다 올게. 아 예 연차 나게 잠시 너도 같이 가게? 어 갔다 올게. 먹고 들어가자. 애들 거 안 사다 주면 미안하니까. 네. 오빠 안 추워요? 나 괜찮은데. 아, 왜 너 추워? 아니요. 저도 안 추워요. 아, 이거 맛있다. 근데 아까 안에서 진짜 어색해 보이더라. 아, 제가 낯을 좀 가려서. 세터도 안 갔었고. 연주가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. 근데도 어색하지? 세타 안 갔다 왔으면 확실히 더 그렇지. 나도 저기 안에 어색해. 에이, 오빠가요? 오빠 연주랑 되게 친해 보이던데. 에이, 친하면 얼마나 친하겠어. 여기 와서 안 건데.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부러 여기 온 거야. 좀 친해져 보려고. 친했던 동기들은 다 군대 가고 졸업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봐요. 오빠도 어색해하고 있는지 몰랐어요. 하긴 24살이면 졸업한 여자 선배들도 많겠어요? 그치. 이제 내 나이 때 동기들은 다 취업 준비하고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, 나는 딱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. 군대에서 생각한 건 있는데 막상 나오니까 뜻대로 잘 되지도 않아. 오빠가 군대에서 계획했던 건 뭔데요? 아 그냥 뭐 여러 가지. 아직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말하기 좀 창피하다. 어쨌든 요새 생각이 많다. 오빠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.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오빠가 계획했던 거 하나씩 천천히 옮기면 되죠.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잘 될 거예요. 고맙다.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네. 아, 어쨌든 너도 지금은 어색해도 금방 친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. 그렇겠죠. 오빠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막 전역한 거 같고 좋네요. 춥지? 뭐 따뜻한 거 좀 마실래? 아, 아니요. 괜찮아요. 추운 거 있는데. 그럼 얼른 들어가자. 애들 기다리겠다. 네.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특별한 날로 변해버릴 때가 있다.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진 계속 걱정만 했던 학교 생활이 왠지 즐거워질 것만 같은 아주 작은 기대가 생겼다. 적어도 오늘은 그렇다.